코리아 에이드가 미르재단 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. 다스 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. 국민의당 내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오늘의 1분입니다.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코리아에이드가 미래재단의 사정기획 아래 청와대가 관계부처를 동원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또 청와대가 이 사업과 미래재단의 연관성을 지우기 위해 외교부에 문건 조작을 지시한 것도 확인됐습니다. 외교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임하긴 했지만 미래재단의 실체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소시효를 두 달 앞두고 다스 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. 수사팀은 120억 비자금 의혹을 밝혀내는 데 주력하며 실소유주 관련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별도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와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수사팀은 최대한 빨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한편 중앙지검도 기초조사를 위해 주진우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. 오늘 국민의당에서 통합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. 어제 찬성파와 반대파는 시간차를 두고 기자회견을 하며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습니다. 반대파는 전 당원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안철수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해야 한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. 1분입니다.